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개로하는 경주가 이제 다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박 경주라든지 그런 건 사라졌지만 독스포츠로 많은 경주가 있어요. 다양한 경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 많이 보셨어요, 혹시? 이 어질리티라는 것도 실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독스포츠 어질리티도 단 장애물만 안 넘을 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달리기도 똑같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놀이문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독스포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문화라는 게 똑같은 독스포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달리기 방법이 외국에도 보면 이제 여름에는 뭐 이렇게 공을 던져가지고 더미를 던져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몇 미터를 뛰느냐. 물 위에 시원하게. 그런 경기도 있고 또 이제 플라잉볼 같은 거 이렇게 직선 거리에 갔다가 공을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개주죠 말하자면 그렇죠. 달리기 릴레이도 있단 말이에요 직선 거리에 근데 이게 짧아요 소형견도 할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살수 있단 말이에요 갔다 왔다니까 그러죠. 이것뿐 아니라 또더 쉬운 거는 여기 구멍만 하나 내놓고 그냥 뜁니다 더미를 보고 그래서 그냥 그 구멍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주로 소형견들은 그게 뛰어가서 장비가 필요 없어요 요만한 그냥 그 스펀지에다가 요만큼 한 마리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 돼요 같이 못 들어가게 그럼 1등을 쉽게 전자 장비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짧은 거리에서도 되고, 실내 애견 카페에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놀이가. 뭐 요즘에 어질리티도 실내에서 간소화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다양한 놀이가 있는데, 장애물 같은 것도 허들처럼요. 이렇게 어질리티가 아니고 허들처럼 해서 뛰어넘고 골인하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 그게 뭐 10m, 20m 돼서 소형견이 뛰어버리면, 뭐 20m, 30m 되면 사고가 잘안 나지 않습니까? 좁아도 할수 있고. 그러죠. 이런 큰 운동장이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에서 그런 다양한 놀이 문화를 그 단장님께서 개발을 해서, 아니, 저희도 뭐, 다양한 독스포츠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좀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 반려인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러죠. 고속도로 휴게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어느 도시에서도, 근데 생겨도 사실은 그게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없고 나와서 그냥 혼자 배회하다 가는 산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산책 정도로 사실은 이게 워밍업밖에 안 돼요. 다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주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다양한 놀이문화, 달리기 가지고도 그걸 좀 이렇게 저변 확대하고 보급해 줄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었는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제 계획은 실은 이제 이 머질러 문제가 되면 가운데를 이약세 마리 정도 지그들이 서로 순위를 달릴 수 있게끔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가운데로 이렇게 이 링을 다시 레인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에 하나씩 놔두고 한 칸에 하나씩 놔두고 달리면 옆에하고 접촉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야 머질이 문제가 된다라면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잡고요. 또저 친구들이 사실 한 3개월 정도 쉽니다. 이제 한번 뛰고 나면요. 뛰고 나면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쉬는데 한 친구가 3개월 이상 쉬어버리면 배도 나고 늘어지고 좀 나태해지고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노태신으로 돌려줍니다. 한 번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하게 되죠, 뛰는 게? 약 한 친구가 뛰는 게 빨리 뛰면은 한 20일 있다가 뛰고. 아니, 한번할 때, 그러니까 20일, 한 달, 두달 간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죠, 그러죠. 이제 한 아이가 한번 달릴 때, 그 시간. 한 트랙을 돌 때. 한번 도는데 32초. 그러면 이게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한 바퀴. 아마 32초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32초 뛰고 그러면 지금 두 달을 쉬고, 그러죠, 빨라야 20일.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도 뛰고 안 뛰어주면 여기서 막 짓고 난리죠. 사람 그러면 뛰려고요. 그 친구들 한 번씩 이제 풀어주려고 끝나본 뒤로도 마음대로 뛰라고 이제 한 번씩 돌려줍니다. 아, 사실은 그러면 이게 놀러 나오는 거고, 진짜 보여지는 건 30초고, 그냥 그러죠. 몸을 더 풀고 나가야 되는 보여지는 그러죠, 것 말고. 그러죠. 진짜 그러면 진짜 놀이네요, 사실은. 사실 놀이죠. 오셔서 직접 보셔야 아, 놀이라는 걸 알죠. 근데 이게 모듈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 전에는 사이즈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진도견인데 왜 이렇게 큰걸 쓰지? 라는 것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앞에 뚫린 것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보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안 맞죠.
하면 크죠, 그렇죠. 사이즈, 그죠? 그래서 예. 벗어져서 이제 이걸. 그렇죠. 예.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거 왜 있는지 알았어요. 예. 이게 이유가 저희는 안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예. 근데 이런 배려들을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보면, 어? 이상한데 하고 보면 알지만, 저희도 이거 터진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오신 분들은 참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죠. 또 직접 보시잖아요. 근데 예. 오지 못하신 반려인들도 이걸 알아야, 예.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마녀 사냥을 해도, 어, 그거 무슨 소리야? 저희가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거 우리 봤는데 안 그렇던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반려견은 예. 진도서 우리가 사실 기르고 있는 반려견은 주인이 가장 잘합니다. 네. 모든 거를 네. 최대한 개들을 마음대로 놓을 수 있게 네. 또 최대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임무고 목적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 달리기를 뭐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뭐 돈벌이 수단이나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또 이 진돗개의 우수성 네. 예, 또한 특수 목격견으로서 군견으로도 들어가고 마약 탐지견으로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진도군을 찾으신 분들께 뭔가 전통 놀이를 옛날에 조상님들이 해왔던 거를 하기 위해서 예, 이걸 보여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사실 이 머질 말고 또 있어요. 외국 네네. 견종들이 끼었던 거 탐상한 그런 네네. 것들 그 이제 이런 그 아연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그것도 사용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사용을 하고 다 사용해봐도 얘들 이걸 제일 편안하게 한다. 이제 예, 껴도 예, 예. 낀지도 모르고 이것도 사람이 강제로 씌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끼면 아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구나. 그걸 예, 예. 압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이게 모르면 입마개라고 하는데 이게 머질입니다. 머질 예. 머질인데 이제 처음에 보신 분들은 모르고 이런 데가 뚫린 데도 모릅니다. 사실 예. 이걸 그냥 끼고만 달리니까 입마개를 사람 같으면 마스크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 모든 구멍에 다 사람이 손가락 들어가듯이 다 들어갑니다. 예. 마음대로 음식도 먹고 물도 먹고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치명적으로 물 수는 없다는 거죠. 입을 많이 못 벌리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없죠. 그러죠. 다른 친구들한테 공격만 못할 뿐이죠. 말하자면 입이 이 정도 들어있어서 그러죠. 이 정도 벌릴 예, 수 있지만 예, 예. 물 수가 없고 그러죠. 수밖에 없죠. 그러죠. 예. 예, 맞습니다. 턱도 이 정도는 벌어지는 거죠. 그럼요. 마음대로 벌어지죠.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겠네요. 여기 예. 여기 조금 넓으니까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다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확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는 많이 벌어지고 있죠. 소세지 같은 거 주면 잘 받아 먹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알려주셔야 일반인들이 아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와서 보지 안 봤으면서 왜 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일반인들도 맞습니다. 예, 예. 그 일반인들도 이걸 보면 자기들도 이제 산책할 때 입마개를 꼭 해야 되는 견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견종은 꼭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견종도 입마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럴 때는 이런 걸 또 응용하게 그러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산책을 할 때 예.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아졌어요. 그런데 예. 굳이 그 명견이 아니면 명견이 아니면은 예. 여기를 이렇게 타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안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되게 그럴 때는 이거는 일단에 요거는 안전장치로 생각하시고 예, 예. 여기를 터준 것이 좋아요. 다른 소형견이나 다른 큰 개랑 물지만 예, 못하게 물도 먹고 예. 음식도 받아 먹고 단지 다른 강아지 대형견이면 소형견 물지 못하게 예. 적은 이제 강아지들을 만약에 이제 그 공격성 있는 친구들은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여기를 타도 못 묵니다. 근데 제가 얘가 걸리니까 사실 반려견 행동교 중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강아지 물림 사고 그럼요. 근데 그런 교육보다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하나로. 그럼요. 예. 오늘 좋은 것도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전장치를 예. 안 하면, 예, 저, 대도시 같은 데서 산책을 할 때, 예. 그냥 흥분을 하게 되면 강아지를 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서로 이제 분쟁도 생기고, 서로 다 좋아서 기르는 반려견인데, 서로 이제 그 견주들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딱 해놓으면은, 주인도 안심을 하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뭐 사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 제가 머리를 끼고 있구나 아 서름 좀 되죠. 예, 그 저 개가 만약에 풀려도 저 친구가 우리 풀려도 강아지를 우리 강아지를 물질 않겠구나 네. 하나 안도감이 있죠. 네. 우리 안전벨트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시설을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라운딩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강아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예, 예. 사실은 그리고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거리란 말이에요. 직선거리 직선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그런 운동을 요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죠. 어지럴 장비만 빼버리고 예, 예, 예. 옆에 이제 뭐 그 스펀지 같은 걸 벽을 만들어서 앞만 보고 뛸 수 있게끔. 이따가 예. 보시면 예.
이 기계 없이 네. 아무 저런 거 유도하는 것도 없이 네. 자기들끼리 뛰는 것이 이거 안 쓰고도 다 네. 뜁니다. 아니 여기서 뛰는 애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예, 예, 자연스럽게 예. 뛰어왔지만 예, 예. 이제 가정견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그런 예. 애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놀이 문화 그런 걸 좀 많이 좀 우리 진도군은 예. 예, 주말에서만 여기서 하지 평소에는 이 저 개를 좋아하신 분들이 데려와서 평일날 여기서 많이 놉니다. 예, 예. 예 많이 놀고 그래서 놀 때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려견 놀이 지도자 예, 그런 예, 개념으로 예. 이제 그런 자격증이 굳이 없더라도 예. 그런 개념으로 놀이를 다양한 띠박질을 만들어서 달리기를 만들어서 그러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그게 진도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육지에서도 반려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따라서 뭐 유튜브나 언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장비가 없어도 따라할 수 있네. 이런 놀이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공을 던진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뭐 소형견들이 그러죠. 스티로폼 하나만 있으면 구멍만 내면 스펀지. 걔가 뛰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죠. 그 뭐 초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달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달리기 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많이 다양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거든요. 그런 그림을 좀 그렇게 한번 해보랍니다. 그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놀이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놀이 과정에도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그 과정에도 참여를 해서 과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놀이를 하는 날도 이게 예. 학대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죠. 제가 참여를 해서 직접 참관도 하겠습니다. 예, 예.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0주밖에 안 뛴다고 했잖아요. 예, 예. 사실 여름에 그러면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아 대기 시간은 여름이라는 게 이제 한여름을 피하니까 사실 그 달리질 않지만 이제 그 최대한 시원하게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게 거기다 큰 선풍기를 예를 들어 틀어줍니다. 예, 예. 그래서 대기 시간은 불과 예, 한 조 뛰는데 대기 시간은 한 3분? 3분 정도인데 예. 예, 여름에는 또 많이 안 해요. 사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폭염 때는 안 합니다. 그게 한 폭염 때는 안 하고 몇 주 정도 지속됩니까? 이제 하게 될 때는 예. 하게 될 때는 이 달리는 땅에다가 물을 다 뿌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 기간이 예를 들면 8월 첫째 주부터 아니면 7월 마지막 째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안 뛴다든지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군에서 지시 한번 하죠.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상 받고 너무나도 날씨가 뜨겁다. 사람이 햇볕에 나가기도 성가신데 이거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열대야 발령 내듯이 그러죠, 그러죠. 뭐 예, 그러면 안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거 예, 예, 예. 시에서 통보를 한다 이거죠. 매년 예, 우리가 예, 이제 보호 차원에서 그럼 작년에는 혹시 그러면 며칠 정도 쉬었죠 여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못했군요 여름에. 거의 못했습니다. 예, 재작년에는 약 한 20회 정도를 안 했어요. 아, 20일 정도를 쉬었다. 20회. 아, 그러니까 주말마다 하는데 20회.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20회면은 다 5개월 정도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20회 한 달에. 예. 자 어떤 때는 토요일 뛰어버리니까 한 8회에서 9회를 해요. 아, 한 달에 예예 예. 9회를 하는데 이제 이 공휴일은 하다 보니까 한 10회 정도 됩니다. 예, 예. 약 한 두 달 정도는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 6월 말에서 7월 8월 사이까지 이제 못 하죠. 아 그러니까 두 달 정도를 못 한 적도 있다. 그러죠. 이제 비가 와도 안 하고 예 이제 뭐 비가 태풍이 온다기도 안 하고 그렇죠. 예. 아 무조건 더워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태풍이 예. 와도 못 하니까 그러죠, 그러죠. 예, 예. 또 여름철에는 태풍이 와서 겹칠 때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고 이제 예. 눈이 많이 와서도 안 하고 네. 이제 날씨가 좋은 날만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판단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죠. 네. 끝으로 진짜 예,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와서 보니까 정말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너무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배울 것도 많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근데 제가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이게 진도에서만 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 이 문화를 이런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육지에서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좀 육지에까지도 놀이 문화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같이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 우리 진도계가 국계는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세계 명견화라는 그 해외 독일의 세파트나 마르노즈나 모든 견종들이 사실 그 우수성을 많이 알립니다. 그러나 우리 진돗개는 수렵이나 그런 것 말고는 가정견으로서 특별하니
예, 이런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정부로부터 궁견을 한번 우리 진도 견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욕심이 많고 주인한테 충성심 많고 그런 게를 선출을 해서 궁견을 보내서 사실 마약 탐지기나 초창기에 쟁쟁한 세계에 그 내노라는 친구들하고 우리나라에서 겨루었고 산동을 난 친구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러면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뭔가 자 반려동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도 남들한테 뒤지지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그렇게 이제 특성화된 예, 그 예. 특수견의 역할을 진돗개에서 명견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제 반려문화 놀이 일반인들이 예. 함께 그럼요, 즐기는 그럼요. 그런 예, 예. 반려문화 놀이를 좀 많이 그러죠 만들어 달라 예. 이 부탁을 지금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도 이제 안내도 하는 그런 예, 또 문화 또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네, 다양한 놀이를 다양한 놀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도 참여해서 그 과정에 같이 여러 가지 놀이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